대전 유성구가 관내 노인들에게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유성 실버 복지센터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원신흥동에 들어선 유성 실버 복지센터는 지하 1층과 지상 3층 규모로 지난해 10월 준공됐습니다. 구는 111억 원을 들여 체육시설과 정보화 교육실, 프로그램실, 카페 등 노인 취미와 여가, 교육 공간과 대강당, 야외 쉼터 등을 구축했습니다. 대한불교 천태종 복지재단이 운영을 맡아 위기노인 지원 사업과 건강생활 증진 사업 등을 펼칠 예정입니다. 유성구가 나날이 개발이 되고 또 인구가 증가하는데 기존에 신성동에 있는 노인복지관 하나로는 노인복지 수요를 충당할 수가 없어서 이곳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11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제2노인복지관인 유성 실버복지센터를 오늘 개관을 합니다. 이 시설에서는 앞으로 각종 프로그램과 또 건강치료실, 또 물리치료실, 그리고 정보화 교육 등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 유성구의 어르신들이 새로운 청춘을 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하고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